어제 봄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운 날씨를 보였었죠. 오늘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에 중부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서쪽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에도 제주와 서쪽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30에서 70mm, 그 밖에 전국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별의 강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차차 흐려지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또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강릉이 29도, 부산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오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